호텔신라. 제가 이제 들고 온 종목은 원래 아침 매수가가 제가 이제 작성했을 때 이제 84,000원이었어요. 근데 지금 이제 85,300원에 지금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는데, 이 종목을 제가 들고 온 이유가 제가 공부를 하시면서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쵸? 공부하시면서 종목을 매매하는 게 실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. 그래서 제가 왜 이 종목을 선택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추천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이제 한중 FDA가 일정이 있어요. 제가 뭐라고 했죠? 무조건 일정이 있어야 돼요. 지금은 이제 어중간한 대형주를 매매를 할 경우, 어중간한 이제 제조업을 매매를 할 경우 굉장히 지지부진하다. 또 손절하기도 애매하고 손절 안 하다니 다른 종목이 오르고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메인 주제인 어설픈 종목보다 정책 일정 단기 이슈가 있는 종목을 매매하자 해서 이 종목을 골랐는데, 왜 이 종목을 골랐냐. 제가 앞전에 이제 강의 드렸을 때 이슈 섹터 스케줄을 한번 보시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이걸 봐야 되는 이유가, 자,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추천 사유는 첫 번째로 7월 17일 한중 FDA급 FDA 이제 회담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또 좋게 나와요. 두 번째, 금일 경제 지표가, 중국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 관련 소비주들한테 수급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올 수도 있다. 지금 다른 종목들은 뭐 앞전에 설명드린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반사익 종목이나 불매 운동 그런 종목들에 이제 강하게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, 지금은 약간의 이제 투기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고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좀 안전하면서 매매하기 좋다. 그리고 이제 최저 임금 이제 만 원의 공약을 못 지켰습니다. 그죠? 그러니까 내년 최저임금은 이제 8,590원으로 일단 그 면세점의 이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곧 실적 시즌, 2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매출 추정치는 전년 대비 이제 18% 이제 증가하는 종목이다. 라고 해서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온 거고요. 기술적인 지표로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공매도도 굉장히 최근에 많았었어요. 기간 매도 물량도 많았었고 외국인 매도 물량도 많았지만,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거는 모든 보조지표와 단기 이슈, 뭐 개별적인 이슈, 뭐 일정이 겹치면 상승폭이 굉장히 좋더라 라고 한번 강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. 지금 MACD를 보시면 요게 추세가 이제 바닥이라는 거예요. 단기적으로만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, 단기적으로 추세가 바닥이다. 지금 이제 MACD로는 쌍바닥을 보여주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가적인 하락보다 단기적인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쵸, 공매도 이야기. 공매도도 괜히 이제 공매도를 치는 게 아니라고 했죠. 리스크나 기업의 악재, 좀 미래적인 좀 불확실성이 있으면 공매도 물량이 계속 늘어난다. 하지만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부분과 이런 것은 오히려 상한을 유도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